자, 저희 데일리 핫스핀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마켓나우 3부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분인데요. 하창완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송을 같이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전략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데일리 핫스핀 네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수급 포착주 열어봅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잘 보이시죠? 자, 3조 3,500억 원 규모의 폴란드 해군 차기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공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차트 포착주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중국 기업과 OLED 공급 계약 수주 기대감이 이어지네요. 차트 흐름은 앞으로도 시원한 상승세를 보일까요? 상승률 상위 풍산입니다. 5거래 연속 상승 중이에요.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주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어제 상한가 쳤죠. 그 이후에 오늘도 상승세는 이어가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네, 네 종목 살펴볼 건데 수급 포착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이데일리 스핀 점수를 통해서 전략을 네. 좀 세워주시는데 이게 이데일리 스핀이 89점대거든요. 95점이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꽤 높은 점수입니다. 네. 네, 이거 좀 분석해주세요. 더 가져가도 될런지 네. 이제 시작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부분이 일봉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위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제야 막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단기적으로 뭔가 강력한 수익을 그냥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이 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매매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홀딩을 하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해군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같은 종목군들이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조선주는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과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LNG선 같은 고부가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조선주들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중국 쪽에서 LNG선에 대한 점유율이 뭐 20%에서 40%까지 좀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얘기인 즉슨 우리나라는 지금 도크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지금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기술력이 좀 부족했었던 중국 쪽에서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한 발짝 나아가고 있죠. 아모니아선에서 좀 압도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연초부터 수주가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군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되고 있지만 사실상 조선업의 상승 기조를 만들어냈었던 거는 이런 신규 수주 그리고 이 친환경 선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니아 선이 아직까지는 100% 무탄소는 아니거든요. 25년에 기술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기조로 간다라고 하고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윗꼬리가 달린 부분에서 조금 물음표가 생기신 분들도 좀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수립 동향이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조선업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수출 기조가 좀 꺾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투심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3회산 4년 정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비테일 산업이니까 사실상 지금 수주가 꺾인 거는 한 2, 3년 뒤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센티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지 지금 이제 펀더적인 부분 그리고 장부가에 반영되는 부분에서의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또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황 봤을 때 사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배에서 다섯 배 뛰었다 이런 그쵸. 얘기 들리는데 우리 그 조선주는 잘 못 가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수주 모멘텀 잘 붙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전략 좀 참고해 보시면 네.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트 포착주 봐볼 텐데 선익 시스템입니다. 오늘 좀 힘이 좋습니다.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들 8에서 9%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점수가 95점 만점에 72점대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떨지. 아 이게 좀 지속적으로 양봉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우상향 패턴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좀 변동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스핀 점수는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는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가의 고가 부분에서 기간이 좀 매도가 일부 나오다 보니까 단기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큰 추세의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추세선을 그어보더라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VOE에서 이제 8.6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강하게 접근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요번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는 게 뭐 페이지 1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오히려 수주 캐파 같은 경우도 두 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진적인 수요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IT에서 OLED 쪽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규 수주 고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익 시스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수주를 받는 기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게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나 이런 캐파 자체는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해당 이슈가 뭐 이번에 처음 나왔던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이 2만 원대부터 사실 7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도 이 VOE의 8.6세대 디스플레이 납품 수주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그에 맞는 이제 좀 좋은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도 일부분씩 상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입니다. 뭐 풍산은 정보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고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8점대고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 좀 준 상황인데 네. 시초가가 갭으로 뛰어서 시작해서 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상 지금 이 풍산에 대한 내용은 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뭐 사실 바닥권에서 3만 5천 원 하던 주식이 7만 8천 원까지 뭐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납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선제적으로 오른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에서 이런 협약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탄약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명 긍정적인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테마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동반에서 사실 오늘 음봉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일 종가보다는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종목이 이제 고가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주가에 하락이 나오다가 금일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라인에서 조금 물려 있었던 이제 투자자들이 오늘 조금 본전에서 탈출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음 거래일에서는 거래량이 일부 줄더라도 양봉이 무조건 나와주거나 아니면 오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게 누군가가 팔고 나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줬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를 치면은 좀 한 달 전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산 사람들과 위치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고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하신 분들에서의 좀 투자 심리가 변한다라고 한다면 요거 자체가 다시 한번 또 다른 매물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 단기적인 이평선은 상당히 다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21선 자체가 아직
아직까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상태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한 산업군들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한 달간의 수급으로 보신다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 이탈들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단기 조정 흐름들도 충분히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데일리 핫스피 마지막으로 그 거래량 상위 종목 이게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근데 어제 상한가 쳤잖아요. 네. 거래량 붙었고 오늘 거래량 더 붙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그 시가 대비 상승폭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 기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사실상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동반된 이제 윗꼬리가 나온 경우에는 네. 사실상 이제 이 전거래 상한가의 종가 부분이 이탈이 되면은 저는 절반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뭐 보합권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기술 수출에 대한 로열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기술 수출이라는 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야지 더 큰 수주 금액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전부 다 그냥 다 받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해석을 잘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터진 상황에서 지지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기대감은 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상 만약에 이 전날 상한가 부분에 이탈을 했을 때는 적절한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별로의 이벤트가 터져 나오는 때까지는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오에서 오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그런 또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급이 더 쏠리겠지만 만약에라도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반도체가 전거래에 선제적인 좀 반응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와버리면 다시 한번 대형주단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럼 이벤트성 플레이가 되는 종목군들에서는 또 단기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저희가 거래량 붙은 종목이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일부 엑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남은 오후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이 공략주가 있다면 네. 하 본부장님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저는 일단은 주요 산업군들,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되는 산업군들 중에서 하나를 네. 좀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HD 현대 미포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조선주 가볼까요? 네, 예. 조선주고요. 과거에 이제 현대미포 조선으로 사명이 되어 있었다가 이번에 HD 현대 미포로 좀 변경이 됐죠. 사실상 나머지 조선 3사, HD 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될 때 이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일회성 비용들과 뭐 법적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PC선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규모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상반기 때 작년에 수주치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보다 뭐 지금 반 거에 한 3분의 1만 더 하더라도 한 최근 5년에서 7년 사이에 받았었던 최대 수주량을 또 뛰어넘는 그런 수주의 기대감이 나타나거든요. 게다가 이제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 중소형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장부가에 반영되는 시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조선업이 좀 꺾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집중하고 있던 그런 고부가 선에서 지금 선종 자체가 좀 바뀌고 있었던 기조는 일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HD 현대 미포는 그 부분에 좀 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반영되는 것들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그 큰 흐름들은 상당히 빠르게 쫓아가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보니까 기관 쪽에서 샀네요. 6거래 연속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남은 5호장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그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시장 전략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에 대한 수급 물량의 변화로 인해서 네. 사실상 수급에 좀 이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야간 선물 자체가 미국의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0.83%로 시작이 됐고 최근에 이제 베이스 차가 굉장히 좀 2 이상의 좀 차이를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금일 이제 선물 야간 선물과 현물과의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백어데이션이 살짝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물 자체가 3,60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미국 중심의 화장품이라든지 뭐 라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전히 수출 데이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50% 이상의 성장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이런 미국 반도체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월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그러니까 영업 전망치가 좋게 흘러가면서 아마 실적 상향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6월 30일 전후로 해서 이제 반기 배당 시즌이다 보니까 네. 또 밸류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두 산업이 우리나라 작년 11월부터 증시가 2200대부터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산업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터져 나오게 된다면 단연 다시 한번 대형주 시장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지수의 되돌림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변화 기조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곧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수출 데이터 잠정치지만 어쨌든 굉장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조금 이제 이 데이터 기반의 숫자 기반의 흐름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마음 대비 긍정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라. 마음이 네. 좀 위안이 되네요. 그런 부분으로 5호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데일리 핫스핀 함께해 주신 분 하창완 하이르메스 스탁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